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회사에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직서를 꺼내들게 만드는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네는 일을 왜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해오게. 그는 일처리 하나는 칼같이 깔끔한 내 직속 상관 과장님입니다. 실력도 능력도 최고 중에 최고. 하지만 그 엄격함을 잣대로 후배를 달달 볶는 무서운 상사였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던 어느 날, 끝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하청 공장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나의 실수로 제품 개수가 천 개에서 만 개로 잘못 전달됐던 것입니다. 저희는 분명 천 개를 주문했는데... 이미 3천 개가 제작된 뒤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당당히 책임지고 싶어도 10년치 월급으로도 어림없는 액수에 나는 무단 퇴사를 했고 그대로 집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과장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며 따라간 찜질방에서 과장님은 잘잘못은 덮어두고 내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신제품을 팔러 다니세. 그렇게 과장님과 새로운 판매처를 찾아 싸구려 여관을 전전하기 사흘. 마침내 제품을 사주겠다는 새로운 판매처가 나타났습니다. 1년 넘게 발품을 팔아도 저라면 해내지 못할 일을 고작 며칠 만에 떡끈히 해결하신 과장님.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회사에 출근했을 때 과장님의 진가는 단지 뛰어난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하 직원이 저지른 문제이니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사표를 내고 나와 함께 영업을 다녔던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리지 못하는 내게 그는 말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사표를 낼 수 있었던 걸세. 정 고맙거든 나중에 후임이 실수했을 때 자네도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그 일을 해결하면 되네. 후배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신 과장님. 그는 진정한 인생 선배였습니다. 경험은 삶의 기술입니다. 누구나 경험을 통해 한계에 부닥치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나고자가, 슬기로이 극복하면 숙련공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경험으로 두지 않고 교훈으로 쓰는 지혜, 승리한 자의 여유입니다.